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주요 지표가 혼조세로 발표되긴 하였지만 전반적인 위험 관련 매크로 지표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 심리를 큰 폭으로 악화시킬 요인은 없는 상태고요. 실제 지금 가장 중요한 FOMC 결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FOMC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면요. 부양책 축소의 시작 요건인 상당한 추가 진전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종 간 고용 격차의 불평등 등으로 고용 시장 회복이 아직 멀었음을 좀 시사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17일 새벽에 나올 FOMC 결과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JP모건 CEO인 다이먼이 언급했듯이 실제 인플레 우려에 따른 유동성 축소 충격 이후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감망 흐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FOMC 확인 이후 외국인 유입 기대 등 추가 방향성 확인이 한국 증시는 좀 가능해 보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는 실제 지금 카카오가 시총 3위에 올라오며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FOMC 경계감과 함께 개별 기업별 순환매 장세가 지금 지속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한국 시장도 글로벌 증시 변동성 축소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금 축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수는 좋긴 하지만 확실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업종별 움직임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또한 또 다소 약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이제 유가 같은 WTI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탄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원유 수요가 내년 말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면서 상승세에 힘을 좀 보탠 상황이고요. 따라서 금일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섹터는 좀 긍정적 흐름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 증시는 수출 회복에 따른 이익 개선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FOMC 결과 이후 외국인 복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 개별 모멘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는 여전히 가능한 시장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지금 테이퍼링 자산 매입, 즉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언급은 10월쯤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진행은 내년 1월에 시작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인데 과거 테이퍼링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과거 테이퍼링 시기에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긍정적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자본재, 반도체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금융재, 소비 섹터도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